뮤직쇼 윤수연의 천태만상.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합니다. 유소년부로 참가했던 그가 이제는 어엿하게 남좌의 향기가 납니다. 신곡 세 글자라는 노래로 애절한 감성을 담아 돌아왔습니다. 가수 남승민 씨 오세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엿하게 성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22살이 됐습니다. 이제 2002년생 22살로 돌아온 국민 아들 남승민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02년생. 네. 이 두 개가 이렇게 영이 빠지고 22이 됐군요, 이제. 네, 와. 그렇죠. 좀 네. 제가 좀 항상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나이를 강조하는 것보다 제 출생연도를 강조하면 이게 다들 어른분들이 깜짝 놀리시더라고요. 2002년생이라고. 와, 이럴 수가. 참, 저도 좀 놀라게 되네요. 안 놀라는 척 하려고 그랬는데 놀라게 되네. 2002년생. 아유, 아닙니다. 저도 먹을 만큼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네. 예. 많이 먹었어. 아니, 그때 이제 첫 이제 네. 방문을 해주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아기 같고 좀 젖살도 좀 있고 그랬죠. 남자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보여지는 모습도 좀 달라졌어요. 아, 네. 제가 좀 요즘 운동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도 예. 이게 언제까지 22살인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애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이제 좀 성인인데 어엿한 모습을 좀 남자다운 모습 이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네. 아유, 방금 좀 말할 때도 좀 약간 애 같은 느낌이 아니, 좀 들었는데. 아니 지금 좋았어요. 그래요? 지금 남자 같았어. 남자다웠어. 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좀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좀 탁 벌어졌다고 할까요? 네, 어깨가 좀 좋아졌어요. 어깨 좀 많이 좀 넓히려고 일부러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이 모습 여러분 고릴라 앱 통해서 들어오시면 남승민 씨의 모습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보라 보는 라디오 함께 주시길 바랍니다. 얼른 들어오셔요. 자, 자켓을 보니까 이렇게 또 흰색 정장을 쫙 입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은 또 초록 색깔로 푸릇푸릇한 느낌. 네. 저도 초록색 입었는데 맞추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요. 약간 좀 오늘 약간 그래도 지금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의상 컨셉을 했냐면은 약간 잔디 느낌인데요. 네. 오늘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네. 제가 이번 주에 벚꽃 축제를 또 가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설렜는데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냥 벚꽃이 다 지고 그냥 완전히 벚꽃나무가 이렇게 딱 이 색깔이더라고요. 맞아요. 다 져가지고. 아, 그래서 딱 그 느낌을 그대로 담아서 오늘 우리 윤수연 누님과 같이 딱 커플 의상으로 딱 맞춰서 왔습니다 오늘. 아니, 안 그래도 보시고 안현신님께서 두 분 파릇파릇 새싹 같습니다. 커플 그린 의상 딱이네요. 케미 잘 어울리십니다 해줬고. 네, 맞아요. 동생이죠 정말로. 네. 까마득한 동생이에요 사실. 앞으로 누나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렇고 말고. 알겠습니다. 이영미님께서 감성장인 트롯 장인 국민 아들 남승민 씨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셨고. 하겠습니다. 김혜라님도 소개해주세요. 네, 우리 저도 승민님 보러 왔어요 라고 또 이렇게 사연을 또 남겨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아유 재밌어. 저요? 동생은. 네, 저도 예전에 한번 라디오 DJ를 또, 또 1년 정도 해봐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막 말한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김진금님은 내 인생의 세 글자 남승민 승승장구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세 글자 네. 자, 요번 새 노래 이 제목이 세 글자 아주 따끈따끈한 신곡을 들고 왔어요. 맞습니다. 이 몇 월 며칠에 나온 신곡이에요? 이게 언제 나왔지? 언제 3월 31일 날 나왔습니다. 아, 지금 오늘이 4월 4일이면 4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따끈따끈하죠. 뜨겁습니다, 지금. 설마 이 생방송에서 라이브로 부르는 게 이 천태만상이 처음인가요? 사실 처음은 아니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정말 라디오에서 부르는 건 또 이렇게 처음입니다. 그래. 네. 집합을 좁혔어야지. 알겠습니다. 넓은 쪽으로 하자. 줄여줘서 처음으로. 네. 라디오에서는 생방송 세 글자. 대한민국에서 또 제일 잘 나가는 대명문 우리 SBS 우리 윤수연의 천태만상에서 또 처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예. 세 글자 요거 어떤 얘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연인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그런 가사를 애틋한 마음을 좀 담은 그런 노래를 세 글자로 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뭐 사랑인가요? 뭐 미안해. 네. 뭐 좋아해? 뭐 어떤 세 글자예요? 원래는 이제 그게 작사가 선생님께서 네. 이제 그 뭐 특정 인물 그러니까 작사가님 사연이세요. 아. 네, 김순곤 작사가님의 그 사연이신데. 김순곤 선생님. 네. 네. 그래서 그거 사연이신데 저도 딱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진짜 이름을 잘 못 여쭤봤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실제 실존 인물이시랍니다. 아.
김승건 네. 선생님께서 또 제 신곡 술이 달다며 아~ 아유 활동 네. 파이팅 하시네요. 너무 선생님. 가사를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네, 항상 존경합니다. 안개꽃님은 남승민 가수님 오늘도 미모는 샤방샤방 열일하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샤방샤방해요. 오늘 좀 평소에 그래도 좀 이때까지 좀 약간 이렇게 한 이마를 좀 살짝 보였으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마를 까야지 성공한다. 아, 그, 훈하게. 네, 그래가지고 또 특히나 또 약간 남자다운 모습을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네. 네, 이렇게 좀 오늘 반깐 좀 했습니다. 오늘. 그렇군요. 아, 원래는 맞아요. 좀 이렇게 앞머리를 이렇게 냈었는데. 네, 좀 요즘은 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좀 반간으로 좀 남성미 넘치게 넘친다. 에, 남승민이가 남성미 넘치게. 아~ 남씨 남씨. 네. 아, 저희 또 피디님 성씨도 남씨시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7842님 남승민님 요즘 인물도 환해지고요 노래는 더 잘하고 이제 확실히 자리를 잡았네요. 국민 아들 남승민님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또 김진금님 소개해주세요. 네 미모와 에너지 넘치는 우리 수연님 그리고 남승민 가수님의 신곡 세 글자 대박나게 에너지 팍팍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세 글자. 어 최혜경님은 네 이미 너무 좋으셔. 신곡 세 글자 정말 좋아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승민 최고 해주셨고 네. 배선빈님 소개해주세요. 승민 오빠 오늘 라이브 우와 너무 기대돼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이쯤에서 좀 라이브 들어봐도 될까요? 아 그렇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곡, 뭐 다른 곡들도 있고 뭐 신곡도 있고 한데 어떤 곡을 먼저 좀 들려주실 건가요? 어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시고 저도 이것 때문에 또 오늘 가장 기대되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세 글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정말 따끈따끈한 신곡이에요. 3월 31일 날 나온 세 글자 이 네. 신곡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천상 여러분은요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반주 갈까요? 네. 남승민 씨의 세 글자 라이브로 감상해 주세요. 당신이 커튼 뒤에 숨어 있는 걸 안 보고도 나는 알아요. 유난히도 차갑게 나를 보내고 숨어오는 당신의 눈물 누구를 위한 거냐고 묻고 싶지만 당신의 여린 가슴에 상처가 될까봐 마음 두고 못만 갑니다. 전근 먼근 무거워진 나의 발길에 부질없이 밟히는 그대 이름 세 글자 내 인생의 전부였네요. 그대란 세 글자 당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걸 눈 감아도 나는 느껴요. 오늘따라 냉정한 얼굴 보이고 뒤돌아서 당신의 눈물 누구를 위한 거냐고 묻고 싶지만 당신의 여린 가슴에 상처가 될까봐 마음 두고 몸만 갑니다. 천근만근 무거워진 나의 발길에 부질없이 밟히는 그
그대 이름 세 글자 내 인생의 전부였네요. 부질없이 밟히는 그대 이름 윤수연 내 인생의 전부였네요. 좋았다고. 아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래. 아 네. 아 급하게 들어가는 느낌은 있었지만. 저도 갑자기 이게 선생님 윤수연 이렇게 왔지만 너무 흡족해서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또 그 음원에다가 그 네. MR에다가 또 남승민 씨의 목소리로 제 이름을 읊어주다니. 아닙니다. 좀 우리 윤수연 누님이라고 해야 됐었는데 아유 제가 좀 약간 좀 예의 없이 또 그렇게나 모르겠어요. 노라고? 어, 말도 네. 놔도 좋아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큰일납니다. 와 세 글자 이렇게 라이브를 해주셨어요. 구하나 구삼님은 네. 세 글자 감상평 브라보. 와 역시 여기 계신 청취자분들이 역시 센스가 장난이 아니시네요. 그리고 장상아님은 또 세 글자 네. 잘한다. 와. 잘한다 남승민 최고다.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세 글자로 마무리를 또 지어주시네요. 박유경님 네. 소개해주세요. 오메 너무 좋아요. 누나 마음 녹아부러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양미라님은 목소리 구성지네요 해주시고 네. 정재진님은요? 첫 소절부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전에 노래를 불렀을 때 그 감정과 또 이렇게 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저도 그렇고 뭐 꽃길이나 이런 노래 부를 때 네. 달라지거든요 느낌이. 어때요 좀? 전과 비교했을 때 느낌이.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좀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귀엽게 일단은 보셨으면은 약간 뭐라도 실수라도 하면은 아이고 귀여워서 저러겠지 또 나이가 어려서 저러겠지 그런데 이제 22살이잖아요. 성인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하면은 이제 또 난리 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또 이제 22살이 됐는데 어떻게 실수를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약간 실수도 안 하고 좀 약간 나에게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구성지게 딱 저만의 짙은 감성이 좀 묻어나게끔 해야죠 이제. 아 남자다. 정재진부터 딱 들으시고 첫 소절부터 노래가 너무 좋고 네. 김민숙님 호소력이 짙게 잘 어쩜 저렇게 잘 부를까라고. 아유 아닙니다. 이거 사실 진짜 노래를 하면서 네. 이 노래를 작곡해 주신 분이 우리 나훈아 선생님의 고향역 우리 네. 지어주시고 뭐 태진아 선생님 옥경이 지어주시고 그랬었던 우리 임종수 작곡가님께서 지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저한테 또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엄청나게 또 많이 또 보컬 트레이닝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종욱님은 승민님 노래를 듣고 있으니 제 마음에 꽃비가 내리는 것처럼 설레네요. 목소리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토종 꿀로다가 뚝뚝 이렇게 지금 맛있게 드셨던 거야 이거 꿀로. 아유 아카시아 꿀 보내드려야겠네. 야 좋습니다. 아 그리고요 여기서 천상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밸런스 게임. 밸런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 이런 건 딱 제가 딱 센스 넘치게 잘하죠. 그래서 그래요. 예. 아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밸런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알지요? 네 알지요. 네, 자, 0929님께서 보내주신 밸런스 게임. 1억 한 방이냐? 네. 매달 100만 원이냐? 저는 1억 한 방 하겠습니다. 이유는? 그래도 이거 1억이 갑자기 저도 뭐 한 쥐어본 적은 없지만 한 번이라도 쥐어보면은 그래도 그게 뭐 좀 좋지 않을까요? 아, 목돈으로 만지겠다? 네 그걸로 이제 뭐 적금이나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한 방에 들어온 거 한 방에 나갈 수도 있는데 어때요? 아 맞네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 혹시 정정해도 될까요? 아니 매달 또 이건 언제 갈지 모르니까 내가 그러니까 네. 한 방에 받고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예 그 맞죠. 또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제 또 지방이 계시면서 좀 필요하게 좀 돈을 또 제가 또 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있으면은 좀 드려야죠 제가. 효자네요. 예, 아예 좀 현실성이 좀 많아가지고. 부모님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예, 부모님이 항상 또 이제 또 돈이 또 이렇게 필요하실 때가 또 많으시니까 그렇죠. 드려야죠. 아유 효자다. 자, 두 번째 예. 420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뜨 아냐? 아냐? 아 이거는 무조건 아입니다.
네. 뭐 얼죽아라는 표현도 있듯이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인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인가요? 네, 아메리카노. 네, 맞습니다. 겨울에도? 네, 겨울에도. 아, 몸이 차요? 아니 찬, 뜨거워요? 저는 사실 찬 거를 이게 몸에 잘 받지는 않는데 찬 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방송국을 자주 방송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정신력이 말짱해지고 그러려면은 카페인 섭취를 해야 되더라고요. 찬 걸로 정신 번쩍 들게. 네, 그렇죠. 뭐 몽해지면 잘 안 되니까. 네. 아, 정신 바짝 아 좋습니다. 7165님은 아주 추운 날 야외 무대에서 노래하기. 네. 아주 더운 날 야외 무대에서 노래하기. 둘 중에 하나. 아, 차라리 더운 날 하겠습니다. 요건 나랑 맞네. 이게 네. 추운 날은 음정이 안 돼. 안 돼요. 완전히 이거 목소리가 난리부르스 나가지고. 야, 이거 무정부르스 나 이거 진짜 완전 이거 난리 나면 난리부르스 나요 진짜. 아우. 아이고, 아니 저는 얼마 전에 엄청 추운 겨울에 네. 그때 진짜 한파 때 야외 무대인 거예요. 그것도 신곡 발표네. 난리 불었어. 정말 지금 위에 떠 있는 음악이 있어요. 네, 맞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코트 이렇게 좀 반짝이 코트 입고서 너무 추우니까 불렀던 게 있는데 음정이 잘 힘들더래. 아, 맞아요. 추운 날 좋아요. 더운 날 야외 무대에서 노래하기 선택. 네. 자, 김순희님께서 보내주신 주셨어요. 네. 상남자 남승민. 귀요미 남승민. 저는 일단은 귀요미 남승민으로 가겠습니다. 아~ 예. 살릴 수 있을 때 최대한 귀엽게 살려보겠다. 아, 그렇죠.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래도 이제 상남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솔직히 서른 살 넘어가도 상남자는 좀 그래도 점점 이게 나이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좀 상남자 같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귀요미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저도 지금 30 중반인데 양쪽으로 땄어요. 충분히 귀여우십니다. 귀요미로 가자고. 네네네. 아, 나 저도 귀요미 좋아요. 아, 남승민 씨 너무 귀엽죠. 네. 3917님은 섹시한 여자, 귀여운 여자. 저는 그럼 귀여운 여자 하겠습니다. 귀여운 쪽으로. 네. 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상형. 저요? 이상형은 뭐 딱히 막 없는데 약간 섹시한 여자를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부담이 돼요, 그냥. 약간 좀 제가 좀 애늙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막 있잖아요. 막 저 지금도 막 이제 신곡 무대 한다고 막 이렇게 막 음악 방송 가다 보면 막 아이돌 분들도 있고 막 네네. 많이 계시잖아요. 예. 막 그리고 막 인사하잖아요. 막 그러면은 그냥 뭔가가 이게 부담스러워요. 막 그런 거에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고 그 뭔가 있잖아요. 예, 뭔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귀엽고 섹시 둘 다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약간. 아 그렇긴 하죠. 사실 제가 그 약간 여자분들이 이제 길에서 막 보고 제 주변에 이제 막 젊은 이제 저희 학생분들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막 좀 뭔가 무서워요. 무서워? 네. 아 약간. 아, 약간 순수 청년이구나. 약간 좀 그런 어떤 마음? 네, 제가 약간 그 두려운 마음. 여성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잘 이렇게 막 못해요. 이렇게 막 돌보지를 못하고 막 들었다 놨다 막 이런 걸 잘 못해요. 진짜 매력 있다 우리 남승민 씨. 그래서 제가 이 막 평소에 막 제가 막 주변에 막 연락할 때 막 신곡 세 글자 나왔다고 할 때 보면은 다 남자한테밖에 없어요. 막 정말. 네, 막 성훈이 형, 수찬이 형 막 그렇게. 주변에 다 남성분만 계시는구나.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취향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우선은 귀여운 여성. 네, 차라리 그게 좀 더 낫죠. 네. 알겠습니다. 자, 3903님. 네. 메가 히트곡 한 곡으로 평생. 네. 잔잔발이 인기곡 여러 곡으로 10년. 와, 이거는 무조건 저는 전자하겠습니다. 메가 히트곡 한 곡으로 평생 가겠습니다. 그쵸. 잔잔발이 뭐 100곡보다 한 곡이 낫다. 한 곡이 낫다. 보면은 우리 윤수연 누님께서는 꽃길도 있고요. 아니 괜찮아. 천태만상도 있고요. 손님 온다 있고요. 네, 사치기 됐고요. 네, 맞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글자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요, 맞아요. 저희 너무 제가 좋아하는 곡 있어요. 네. 남승민 씨 노래. 네. 바보 같은 사람. 아, 그 저번에 불렀었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도 가끔 띄워드리기도 했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래도 저희 듣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노래가 메가 또 히트곡으로 쫙 또 가는 거죠. 그렇죠. 저기 보니까 사실 메가 히트곡이란 것 자체가 뜨려면은 사실 노래교실에서 이렇게 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래교실에서 좀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이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바보 같은 사람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예. 또 오늘 밸런스 게임 선택된 모든 분들에게 떡볶이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어떻게 준비되셨는지요? 예, 떡볶이 쿠폰 맛있겠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듣겠습니다. 박수! 오! 라이브로 띄워주세요. 아우, 나 진짜 이 노래 좋아해요. 헤이! 가라 해도 떠나라 해도 가지도 못하면서 준다 해도 내 맘 준대도 받지도 못하면서 가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맘대로에 이제는 지쳐버렸어 가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맘대로에 바보 같은 사람아 가지 말아요 떠나지 마요 네 마음 달래고 가요 이대로 가면 이 여자 마음을 무너져버린답니다 해도 떠나라 해도 가지도 못하면서 준다 해도 내 맘 준대도 받지도 못하면서 가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맘대로에 이제는 지쳐버렸어 가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맘대로에 바보 같은 사람아 가지 말아요 떠나지 마요 이 마음 달래고 가요 이대로 가면 수연 누나 마음을 무너져버린답니다 한 번 더요 가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맘대로에 이제는 지쳐버렸어 가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맘대로에 바보 같은 사람아 가지 말아요 떠나지 마요 이 마음 달래고 가요 이대로 가면 이 여자 마음을 무너져버린답니다 무너져버린답니다 아우 남승민 씨의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 바보 같은 사람 네. 듣고 오셨어요. 아 그리고 남승민 씨의 요 노래 또 걷다 보면 요 노래도 참 좋거든요. 네네. 요 노래 들으시고 3부에도요 저희 남승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따 봐요. 틈새로 속삭이는 살랑살랑 바람소리 잠든 나를 깨우며 내 맘 흩뜨려 놓네 저 하늘 위로 떠가는 구름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석 가수 남승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지금요 앞서서 걷다 보면 그 노래를 들으시고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아, 네네. 스티브 송. 아. 저희 전 세계에서 고릴라 앱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스티븐 송님께서 네. 이 노래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드디어 찾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남승민님 노래였군요. 노래 너무 좋아요. 네네. 아우, 걷다 보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보 같은 사람도 좋고. 바보 같은 사람 더 좋고. 노래들이 다 좋아요. 네. 이 좋은 노래들 또 이렇게 지금 남승민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빨간 머리 영님은 네. 귀호강, 눈호강 터진 날이네요. 아유, 아니, 저 덕분이 아니고 우리 윤수현 누님 덕분에 네. 눈호강 하시고 기호강 하신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빨간머리 영님은 지금 보라로 지금 승민님에게 지금 흠뻑 빠지신 거예요. 황성우님. 네. 보고 있으니까 22살 청춘이 느껴지네요. 저도 청춘으로 다시 돌아간 기분에 어깨가 절로 들썩해집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야, 22살 청춘. 아, 이런 좀 어린 그러니까 손자다 뭐 이런 느낌. 국민 손자다, 국민 아들이다 이런 애칭들이 있잖아요. 네네. 요거 말고 뭐 또 불리고 싶은 애칭이 있어요? 이제 뭐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항상 이렇게 뭐 음식점이나 가면 이제 다 이제는 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국민 이제 손자에서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손자에서? 네, 이제는 사실 국민 아들이 되고 싶은 게 가장 크고요. 또 이제 그다음에 또 남들은 또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국민 남동생 내보는 건 또 어떻겠냐. 너는 좋지. 너는 아무리 해도 이 외모가 귀여운 외모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면서 넌 딱 남동생 하기가 딱 좋다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좋죠. 손자에서 이제 아들에서 남동생까지 가는 네, 거죠. 뭐 그렇게 가면 다 좋죠. 제일 그러다 좋죠. 또 이렇게 해 넘어가면 남편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 네네 맞아요. 남편. 국민.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저 진짜 어찌됐던 국민 앞에 이렇게 붙었다는 거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남승민 씨를 좋아하고 또 그 노래도 너무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499 하나님은요 수트를 입고 노래 부르는 승민님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아 네. 이거 질문을 주셨어요. 평상시에는 어떤 옷을 즐겨 입으시는지 궁금해요. 평소에요. 사실 평소에는 저희 이제 팬분들께서도 엄청나게 저한테 옷을 많이 선물해 주시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집에 있으면서도 이거를 비닐도 안 벗긴 옷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는 입으려고 하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약간 제 성격이 좀 털털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평소에 항상 매니저님도 이제 저를 보면은 너는 너무 편하게 입고 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평소에 그냥 뭐 트레이닝복이나 운동을 좀 이렇게 즐겨 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막 나이키 옷 입고 막 나이땡 막 나이땡 아디다땡 막 그런 거 대쌍땡 옷 입으면서 그렇게 대쌍땡 그러면서 있는데 네. 그 제가 막 좀 특별하게 뭐 어디를 갈 일이 생겼다 아니면 뭐 또 카메라 앞에서 뭘 찍어야 한다 그쵸, 그러면은 뭐 미팅이나 이럴 때 네 그럴 때는 이제 또 뭐 니트를 입고 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매니저님이 이제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꾸몄냐. 아 거의 그 정도 말하거든요. 네. 아니 그렇죠. 저희도 워낙에 힘드니까 또 네. 이동할 때나 이럴 땐 편한 거 입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급기야 매일마다 제가 매일마다 트레이닝 몸만 입으니까 이게 니트 하나 입어도 저 못 꾸몄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가지고 진짜 편한 옷들만 입고 다닙니다 평상시. 아이 귀여워. 무섭게 얘기했나요? 귀여워요. 아유 습기 임당님께서는 남승민 군을 보면 항상 밝은 에너지가 느껴져서 눈이 가더라고요. 밝은 에너지를 뿜뿜하게 하는 본인만의 비결이 있나요? 저요 그냥 저는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별로 나쁜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좀 MBTI가 뭐예요? 제가 ESTP거든요. ESTP. 성격 유형 검사 이제 여러 가지 그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ESTP 네. 이건 어떤 유형이에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별로 스트레스 없이 뭐 한마디로 별로 그냥 생각이 없이 긍정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별로 생각이 없어요. 좋다. 예. 최고죠 뭐. 나도 ESTP 하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가수나 약간 연예인들이나 보면은 막 갑자기 막 새벽에 감성 돋아가지고 막 한번 작사해 볼까 하고 막 그렇지, 그렇게 쓰잖아요. 쓰지 한 줄 쓰지. 예. 근데 막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못 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예, 그냥 막 현실적으로 가사를 써도 나고 뭐 내가 저 노래 부를 수 있겠나 막 생각하면서 이제 좀 요즘 막 현실 반영이 막 딱 되면서 남들한테 공감을 못 해요. 아 저기 무슨
네. 아, 남편한테 아무 생각이 없고 공감을 못한다. 아니,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내 거에도 솔직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이제 형들하고나 있으면 솔직하게밖에 말을 못해요. 아, 솔직 약간 직언 같은 거, 약간 직설. 네네네. 약간 좀 굴직고 확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아, 근데 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러는 게 정신 건강에, 스스로의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사실 이게 진짜 막 이게 막 자꾸 막 생각하잖아요. 맞아, 맞아. 생각이 많아지면은 이게 사람이 좀 약간 좀 이상해진다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너무 생각이 많아지면 던져버려, 던져버려. 네, 그래도 막 무조건 저는 기분 안 좋아도 막 만약에 부모님하고도 막 이렇게 막 의견 다툼 있잖아요.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 약간 바로 괜찮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뭐 노래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노래 생각은 하죠. 그렇다면은 이 저희 천태만상에서 불러줄 다음 노래, 그 노래는 노래요. 어떤 노래인가요? 자, 이 노래는 이제 저희 팬분들도 하도 많이 아시고 하도 많이 들으셔서 하도 많이 알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또 청취자분들도 다들 아실 만한 노래로 이번엔 들고 왔습니다. 어떤 노래죠? 나훈아 선생님의 3호라는 노래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자, 그럼 3호 네. 라이브로 귀한 라이브 청해 드릴게요. 자, 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함께 들어주시고 감상해 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3호 띄워드리겠습니다. 목소리로 예,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경님께서 와와 일하다가 멈췄어요. 보라 보는 라디오 집중. 아, 집중해서 지금 봐주셨고요. 이은주님, 어쩜 이리 노래를 구성지게 잘 하노. 네. 김명숙님은 3호는 역시 울승민님이 최고. 네. 3279님은요,
구구절절 가슴속 저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는 승민군 늘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3호 이 무대가 이제 경연 프로그램 에서 이제 보여줬었던 네네네. 무대였잖아요. 뭐 데스 매치에서 네 맞습니다. 했었던 어떻게 오디션 프로그램 통해서 참 힘들 것 같은데 좀 단련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노래는 진짜 저를 만들어준 노래이기도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좀 많이도 불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남승민 하면은 3호다라고 또 말씀을 또 해주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진짜 정말 멋지게 이제 경연 프로그램에서 무대도 보여주셨고 또 멋진 신곡도 들고 오셨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일단은 세 글자로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계속 인사드릴 예정이고요. 네. 뭐 또 바보 같은 사람 또 이어서 또 뭐 걷다 보면 또 그렇게 해서 또 많은 곡들로 우리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콘서트 또 이제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그 제 개인 콘서트는 아니고 예. 네 그 불타는 네 그 거기 콘서트에서 네. 네,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제 콘서트를 또 이렇게 진행을 해서 또 열심히 매일마다 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서도 이제 남승민 씨 멋진 무대를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신곡 이 세 글자 활동도 잘하시길 바라고요. 네. 반응도 아주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이 천태만상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좀 마지막 곡으로 띄워줄 노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요. 벌써 끝낼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한 시간이 됐어요. 그래요? 네네. 정말로 이 시간이 너무 빠르네. 이제 그럼 마지막 곡으로는요. 예. 우리 여러분들 곁에서 또 이제 또 조만간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딱 비가 오는데 또 뭐가 없으면 안 되죠? 지붕이 없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붕이 되어드리겠다고 해서 제 신곡이 아닌 제 노래입니다. 지붕이란 노래 한번 네 들려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남승민 씨의 지붕 띄워드리면서 남승민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진짜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도 또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